여기 보시면은 처음 모습이에요. 드라이브 한번 드라이브.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이 팔꿈치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스냅스트로크 사용하는 구간 이 정도 높이는 그죠? 이 볼 이 정도 제공 시간 이 정도 높이의 볼은 스냅스트로크를 사용해야 되는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볼이 몸쪽으로 낮고 빠르게 온다 그러면 이제 손목이 꺾이는 동작이 아니라 뭐 작은 동작으로 이렇게 파생시켜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정도 채공 시간의 높이의 볼은 손목이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를 친다. 이게 스윙 스타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백도 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중심 축 풀어져 있죠, 다. 풀어져 있고 일반적인 백그립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문질러서 치고. 우리가 이랬어요. 중간에 잠깐 좀 보면은 이제 분절점이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조금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스냅스로 하면서 정확하게 팔꿈치와 손목이 분절점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자 이런 호킹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기억자 이렇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손보다 헤드가 먼저 넘어온 거죠. 그렇죠? 자, 손목 사용하고 V체킹 손목 사용하고 V체킹 이렇게 이제 포인트 중에 교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스트로크 하는 거 보면은 저번 시간까지 이제 보시면 자 들어갑니다. 아유 뭔가 이제 중심축을 잡아서 하는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봐봐요. 그렇죠? 팔꿈치가 어때요? 넘어가요. 네, 팔꿈치가 손목이 안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냥 어깨로 밀어버리죠. 네. 이게 지금 분절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손목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채공 시간만 이해하는 거고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오늘 교정한 내용까지 보면은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스트로크 그렇죠. 어때요? 정확하게 분절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헤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죠? 손보다 라켓 헤드가 먼저 넘어가서 이런 호킹 각도가 정확히 만들어지죠. 네. 어때요? 다시 자 이제 빠른 화면으로 보면 8회에서 이 포핸드 스윙에서 이런 원리를 잘 이제 좀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아직 자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잡혀야겠지만 그렇죠? 이제 잘 던지죠? 헤드 던지고 중심축 유지하고 라켓 헤드 던지고 아 코킹 각도 어때요? 기가 막히죠? 네. 손목 너무 잘 넘어와요 네.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쳤다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꺾었고 손목 사용하고 자 코킹 각도 기억자 그렇죠? 네. 정확하지 아주 이 정도면 아주 교보제 교보제 아유 정확 진짜 많이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코킹 각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가죠. 자 다시 이제 또 그 다음 동작 보면은 그 뭐 1구만 그러냐 그 다음 동작 또 마찬가지로 헤드 잘 넘어가고 이제 문지르지 않고 손목 코킹 돼 있고 중심축 유지하고 스냅 괜찮죠? 이것도 스냅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마무리가 뭐가 안 돼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있어요. 부족한 거죠. 그 힘이 부족해요. 들어온 힘이 조금 더 있어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네. 마무리 동작이 조금 아직은 좀 더 개선해야 된다. 네. 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코킹하고 여기까지가 딱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지부진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축을 다시 빨리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팔꿈치가 몸의 중심축에서 항상 벗어나 있을 때는 자동차가 빨리 끌어당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동작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그렇죠. 드라이브 칠 때, 뭐 수비할 때 그런 것과 똑같이 오케이.